고생하셨어요. 우리 언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에 머무라 오신 건 아닌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운이, 귀여운짱. 아, 엄마야, 우리 귀여운이. 귀여운짱. 뭐 이렇게 많이 주셔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쁘게. 오늘 개시가 좋았나봐요. 아까 어떤 엄마가 여기다 딱 꽂아주고 가시더니, 주시더니, 예, 또 이렇게. 아, 근데 나 여기 겁나 죽었어요, 조금. 예, 막, 안으로 좀 들어오셔요. 뭐 안 팔게. 그 차들이 지나간 차들이 전부 지금 무면을 안 해요. 보니까 전부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자,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난 나한테 누가 뭐라는 줄 알고 심장이 요즘에 막 뭔 큰소리만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래 한 곡 할게요. 노래 부를게요. 로건님도 오셨네. 아, 오신 분들도. 네.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은 거에 힘내서 보면 난 윤석이라고 합니다. 경례. 자, 다 같이 리듬 맞춰. 감사합니다. 엄마야, 이럴 때 음악이 나오면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엄마야, 감사합니다.
주고받던 그 사랑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울어 잠깐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잘 들리나요? 아유, 감사해요. 뭐 앵콜 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앵콜이에요? 그래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이번에는 혹시 저기 우리 언니 제가 만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도 돈 좀 꽂아달라 했더니 나도 몰랐네. 대구에서 저기 언니한테 꽂아달라 했더니 세상에 하나고고 지주머니 하나 두고 하나고고 지주머니 하나 들었고 난 처음에 몰랐어.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알았네. 엄마야, 우리 회원들도 몰랐을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무도 안 믿기로 했어. 내가 꽂아야지. 신나는 거 하나 더 할까요? 아, 뭘 또 잠깐만 신. 와, 아버지 멋쟁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이장님 아버지 아까부터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진 찍으시느라고 꽂아 치워드렸더니 그래도 예, 조금 괜찮으셨나 봐요,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신나는 걸로 좀 더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장구 치면서 노래도 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예, 또 나오면은 장구 치면서 노래하고 그래야지 또 다들 좋아하시네, 그죠? 근데 나한테는 내가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데는 너무 기대는 마셔요. 여기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처음 뭐 장구 치면서 하면은 전부 이뻐 보이네. 예, 근데 나는 그 내가 채설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봐주셔요. 다른 언니들은 전부 팔다리가 뛸쭉뛸쭉하고 이뻐. 근데 나는 다 핑계 이거니까 나한테 너무 많이 바람 안 나요. 아셨죠? 대구로 하네. 그래도 이런 데가 좀 낫다, 그죠? 그렇지. 아, 여기 진짜 좋다. 1층, 2층 막 이렇게 있고. 야. 아까 우리 그 저기 그 인천맘님이라고 아 옆에 분이 거래처시고요. 아.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그러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그 뒤에도 박수 한번 쳐주셔 보세요. 박수. 혹시 5,000원 같은 거 갖고 왔어요? 5,000원 돈 갖고 나오셨어요? 5,000원 있어요? 내가 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국이 오빠가 갈 때 여실에서 하나씩 팔아주세요. 아, 샀어요? 어머 세상에, 혹시 아까 산 거죠 그거? 그거 사기도 못 먹어요. 지금 파는 게 진짜요.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정리.
오늘 입맛에 좀 맞으셨어요? 나 혼자만 그냥 좋아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스크들을 더 못 쓰고 계시니까 표정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손님들 그냥 계속 미끄럼만 쳐다보네. 누구 잘 쳐다보면 아 나를 좀 좋아하시는구나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표정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막 여신 많이 팔렸어요? 나이대는 안 가셨죠? 근데 원래 여기 놀아보니가 초등학교 팔려다니세요? 아 그런 거예요. 딴 데라도 팔긴 하는데 오라버니가 부채를 냈어. 이게 한 지금 한 1년 넘게 전에 한 1년 만에 만나요. 우리 2년 만에 만나요. 2년 만에 만나요.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사실 여기 안 올라 그랬어요. 근데 나 천봉이 오라버니 병원 보려고 왔잖아. 나 유튜브에서 오라버니 병원하는 거 봤어요. 나 그래갖고 그거 보려고 왔어요. 잘했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제가 메들리 한 곡 더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장모님 부 노래하기 전에 메들리 한 곡 더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희는 이제 여기 이 호수공원에 저는 처음 왔어요. 진짜 처음 왔고 유튜브로는 가끔 이제 우리 품마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걸 봤는데 저희가 개건 품바로 오늘 왔잖아요. 내일까지 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개건들이 오면은 우리가 또 이 장소에 오면 또 여기 우리 그 이 단장님이나 우리 여기 원래 메인 여기 공연자들이 또 이렇게 엿도 팔고 재료도 팔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그냥 나만 좋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엿이나 누군지 뭐 재리 재리구나 이런 거 하나씩 팔아주시라고 제가 또 열심히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씩 팔아주시는 게 저희 다 도와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뭔 말이냐면 무조건 지금부터 이제 5,000원씩 끊어라 이 말이에요. 비싼 거 안 팔게요. 아시죠? 자 음악 준비된 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천봉이 오라버니랑 저랑 와보셔요. 오랜만에 우리 손잡아 보네요. 그치요? 나 조금 컸지요? 많이 컸지요? 전에는 어깨까지 안 온 것 같은데 어깨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저 사실 네, 자세히 보면 닮았어요. 저희 그 오라버님 오빠예요. 오빠 친오빠 아버지가 달고 엄마가 달라서 그렇지 친오빠 저는 동생은 노래하고 우리 오빠가 한 바퀴 돌 때 하나씩만 팔아주셔요. 차렷! 자, 이번엔 미니 메들리 갑시다. 아, 지금! 좋다!
그랬어요. 고마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쪽에는 뭐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아니 저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부모님 저는 노래도 안 불렀는데 뻗었어요. 아유. 아 노래 안 불렀는데 뻗으셨다고요. 그냥 주무셔야죠. 자리 깔아드릴게요. 아니요.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이렇게 할게요. 나는 혹시 나는 여기 음악은 괜찮아요. 그냥 허리 펴고 다니셔요. 괜찮아요. 아 괜찮. 어차피 뭐 오라버니 머리 찍히면 뭐 어때요? 오라버니 머리가 그게 매력인데 포인트인데 찍히면 아무도 안 죽여도 돼요. 저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진짜 못생긴 것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팩 죽이고 싶은데 오빠는 괜찮아. 매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네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네 요즘엔 다 뭐 우리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각각 요즘에 품바들 자기 개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 방으로도 나 꼭 놀러 갈 거예요. 윤정님 이 조건님 보러 하민님 보러 이 꼭 갈 거예요. 나 일부러 오신 분 있으신 분 소망 분들 보실래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아 우리 아재부터님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저한테 인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밝혀주시니까.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친필로 저기 우리 특이나 일부러 네, 처음 저희 유튜브 우리 한이윤정 우리 그 쪼꼬마 놀자 채널 보시는 분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 닉네임을 얘기해 주시면은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친필 저희 한이님하고 저하고 사인하는 CD 드리려고 약속을 드리려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 우리 그 제가 노래를 예, 안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왜 그냥면 이 CD가 저희 약속드린 거거든요. 저희 내님바라기하고 예, 내님바라기하고 우리 한이님 방에 저희 좋은 노래가 참 많이 들렸어요. 예, 또 우리 품바님들 저희가 이 음반 만들 때 최초로 저희가 진짜 발라드 조용한 노래를 많이 또 불러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 그 대신에 다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는 없고 아무나 들을 수는 없고 닉네임을 말씀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고 일부러 왔다 누구 지금 저렇게 아지도도님처럼 우리 햇돌님이 이리 오셔요. 도장 받아야 돼요. 대신에 아무나 막 주면은 운영자에서 잘리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괜찮아. 하니가 그럴 거예요. 인간들이랑 다 끝내갖고 도장도 받으셔요? 그래서 닉네임 꼭 들으시고 네네. 그리고 우리 그 채널에서 진짜 맞나 안 맞나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요? 기억 못하면은 그냥 계속 머리 이렇게 돌리면은 나한테 사인을 줘.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 내가 주지 말라고 할게. 우리 해돌님이 볼날 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돌리거든. 자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는 동안은 네 그래요. 자 신나게 내님바라기라는 노래 제 노래예요. 저 CD에 있는 건데 내님바라기 요거 디스코로 해서 제가 댄스곡으로 아니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이게 자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요. 혹시나 네, 우리 그 약속이니까 네,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처음 주고 싶으면 처음 주고 싶으면 탈지 목걸이 같은 걸로. 자, 제 노래 내님바라기 그 다음에 이렇게 댄스곡으로 블라비 그 다음 평행선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 좋은 것 같아.
지금 난 이러니까 막 잡신이 오는 것 같아. 아니야, 웃었습니다. 네. 내가 좋아가지고 좀. 아, 우리 기호할머니한테 또 좋아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노래는 조금 불렀으니까, 이제, 장구 치면서, 어디 가세요? 장구 치면서, 이제 노래 조금 몇 개 할게요. 괜찮지요? 드디어, 네. 내가 우리 장구를 안 갖고, 아이고, 이거 써도 되나봐요. 괜찮아요. 네. 어? 아, 여기가 형 죄가 없어서 하네요. 제가 여보 이것 좀 맞춰주셔요. 처음 마음이니까 여자 사 먹을 때 보태 쓰세요. 네, 여자 사 드실 때 보태 쓰세요. 오늘 또 만 원짜리 안 되고 5만 원짜리 드렸어요. 그러면은 고마워요. 왜? 아, 맞다. 우리 초봉 여러분이 세탁소 하시지. 이야, 진짜. 여전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할 건데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한 여기는 시간이 뭐 6시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고 우리 이제 한이님 이제 그래도 붙이고 또 장구 또 예. 제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진짜 내 신랑이기도 하지만 얼굴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북장구 잘 치지 진짜 끝내줘 진짜 풍마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진짜 사랑같이 생긴 건 제뿐이 없어. 아니 뭐 나쁜 짓은 아니고요. 누구요? 천봉이 오빠 잘생겼죠 진짜. 진짜 매력있게 생겼어요. 아니 저기 오빠도 잘생겼다고. 우리 기할머니가 기할머니 동갑이에요? 아, 기할머니랑 동갑이시래요. 진짜? 응, 진짜 만나. 이따 만나는데 전화번호 이따 딴 데 갖게 드릴게요. 미래 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기할머니 여기 자주 오시죠? 아니야. 아니, 오늘 처음 오시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세 번째 왔어. 세 번째 왔어? 그럼 요즘에 풍마님들, 그럼, 뭐, 한 군데만 보나? 다 여기저기 다 구경하고 다니시고, 그렇지, 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구 치면서 노래 몇 곡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함께. 오늘 진짜 여기 있는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네요, 진짜. 근데요, 다른 데 가면 감독님들이 요즘에 코로나 걸릴까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들이 좀, 키스울 아버님은 더 젊어졌어요. 언니도 그렇고. 근데 여기 오니까 보게 되죠. 좋아요. 우리 그 캔슬하고 우리 또 신호등님 맞으시죠? 내 대급 밖에 있었을 때 조회 많이 나오셨는데 있다고 하는 소리가 감독님들도 또 고맙습니다. 여기 감독님은 또 누구셔요? 목동유 철배님이었던가? 목동유 목동이요? 목동유. 아, 목동유님. 누가 하루예요? 아, 여기 나무에 붙어 계시는 분이 하루님이세요? 아니, 네 번에 하루님. 아, 가운데. 정말. 아, 하루님. 옆에 영정도. 아, 옆에 있는 영종도님. 아, 근데 영종도 누구야? 아, 영종도 TV 감독님. 네. 그리고 이제 다신가요? 여기 조추장 감독님. 조추장 감독님. 그 다음에 쪼꼬 감독. 봉평 감독. 아니, 윤경.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를 이렇게 영광 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음악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조금 다른 거 부탁해요. 네. 나오지 얼마나 됐다고. 최고? 좋아요. 일신형제 우리 서주인님 아까 이단 드렸는데 이거 봉투를 주시느라고 이제 혹시 상품권? 아 은서 가될까? 뭐야 세상에 상품권은 뭐요? 신세계 이마트 이마트 거는 안 되는데 우리 한입분 봐 이마트를 잘 안 갈라는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오늘 그냥 팔자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는 뭐 시집 좋은 데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이마트에 뭐 사러 갔다가 이마트에서 죽어버렸대. 그래갖고 보험료 무슨 막 부담이 엄청 많냐고. 나 그 뒤로부터 그 말 듣고 우리 한입분 봐 생명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놨거든. 아 이마트를 안 가네 그 소리 듣고 나서. 어디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절대 안 간대. 어제 내가 같이 가갖고 좋겠는데. 아유 고마워요 잘 찍게요 고맙습니다 은서 사달라고. 그래요 혹시 여기도 내가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혹시 단장님이시죠? 뭐, 상품권은 이거 우리 딸을 저기 하라는 건데 저 가져도 될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단장님 마음이 넓으시네요. 일단 우리 해돌님이 보관하고 계셔요. 나 그 방 열어봤어요. 매장 들은 거 다 아니까 뺑뺑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엄마 이렇게 끊으라고 했는데. 어. 엄마야, 뭐 그냥 아파 죽겠네.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뭐 그냥 좀 아파. 다음부터는요, 할머니, 아무리 차가 좁더라도요, 제 장구 좀 실어주세요. 네, 알았죠? 네. 막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고서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요번에 그걸로 해주세요. 못 잊을 건데. 응, 그걸로 좀 땡겨가지고 해주고요. 응. 어떻게 그냥, 썩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박자는 안 까먹고 잘했죠. 그죠?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고, 이제 지금처럼 막 분위기가 좀 그러면 나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이 집 동네는 원래 그런가, 저 동네는 신경을 안 쓰네. 뭐를 하든가 말든가, 노래를 하든가 말든가, 장구를 치든가 말든가. 맛있게 드세요. 제가 열심히 노래할게요. 그래도 저 삼촌 혼자만 대학 나오셨네. 혼자만 드시는 거 봐. 많이 드셔요. 감사해요. 네. 네. 에? 아, 삼촌 고기 생각하지 말라고요? 싫어하고 혼자 갔다고 밥먹었는데 저까지는 안 들릴 거야. 음향이 크지를 않아서. 그래도 우리 진짜 그냥 채 타지 말고 나가요. 나 오늘 찰떡이 지금 그지게 하니까 태국밥에 막 날구도 그런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 어저께 찾아뵙고 오늘 조금 좀 마음이 그러네.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아셨죠? 네. 네. 한 번씩 못 잊을 거죠. 한번 더 달려보겠습니다. 씨발 저번에 좀 신났는데 오늘 조용히 지금 엄마도 신이 안 나네? 그죠, 애들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앞에 대급박을 안 묶었어. 신나야 대급박을 딱 묶고 막 이랬는데. 자, 열심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누굴 쳐다봐? 아빠는 왔어요.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음악 큐!
진짜. 아우 진짜 저번에는 엄청 신나고 죽였는데 그냥 갑자기 편히 지나갔어요. 여기는 막 여기는 마음대로 막 지나가니까 참 편안하네요. 여기 오셨죠. 아이 뭘 또 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봐요. 늘 응원해 주시고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하느님. 아이고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할게요. 어, 우리, 아까 우리 칫솔 팔고, 뭐 파시고, 저는, 파수, 예, 그래요. 우리 파수 다,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가나, 진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이러니까 막 공연 축제가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때 엄청 바쁜데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진짜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가게 개인 채널로 소통 방송하고 음악 방송하고 막 그러는데 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또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바람대로 나오셔서 좋긴 하는데 또 이렇게 나오신 길에 저희가 정말 우리 품바님들 많이 힘듭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뭐 주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많이 공연하셨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작은 거인예술공연단이 또 저희가 이렇게 객원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또 뭐 많이 물건들 칫솔이나 뭐 치약이나 비누나 많이 사셨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거 지금 우리도 강아지를 지금 친정에도 두 마리 키우고 또 저 또한 두 마리 키우고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걸 말 안 해도 더 편백이 우리 좋은 거 다 알죠, 그죠? 네, 우리가 그 암 환자들이 이 편백 나무 숲을 일부러 간다고 합니다. 그 편백이 추출물 향을 맡기 위해서 고마워하고 좋은 건데 요거 뭐 고기 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뭐 잡냄새 집안에 뭐 좀 강아지 많이 키우면 솔직히 냄새 나죠.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거 판매를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숙소에 가서 못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전에 이불에다 뿌리고 벽에다 뿌리고 그러고 납니다. 그리고 의상도 이렇게 한 번 입고 솔직히 맨날 드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입고 이렇게 뿌려놓고 차에다 걸어놓으면 딱 페브리즈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페브리즈는 화학성분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자연 그대로 편백나무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가격을 보면 이거는 500ml인데 진짜 이거 편백나무 추출물 조그만한 거 요만큼 사면 해도 몇만 원씩 해요. 근데 이거 500ml 이거 만 원씩에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씩만 받아주실 분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또 안산 이 관월 여기 둠꽃이라고요 여기가. 예,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윤정이 너 요거 하나 팔아줄 테니까 그래도 길에도 살려주실 분 있으면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만 원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팔아주셔요. 막 아무거나 그래요. 같이 들어가셔요. 막 아무거나 하나 주고 제가 일단 지금부터 토크 랜다 실시. 아니 괜찮아요.
아빠 왜 그래? 모기가 와서 얼굴 물었어? 뭐 괜찮아. 아유 그래도요 뭐 안 팔아줘도 괜찮아요. 뭐 안 팔아줘도 나 굶어 죽어버리면 되지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또 일부러 회원님들이 또 멀리서 또 이렇게 또 근교에서 뭐 일부러 웃어가지고 이렇게 또 팁 주시고 또 제리도 팔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어딜 가나 길게 안 해요. 난 짧고 굵은 게 좋아요. 길게 하면 사람이 지쳐.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노래 두 곡만 하고 예, 들어갈게요. 그래도 볼만한 거는 또 우리 한이품바님이 볼만하네. 나는 한이품바 안다 하시면 순간 한번 들어봐요. 뭐 아장당이 많네요. 육장구 잘 치잖아요. 그죠? 얼굴 잘생겼지. 육장구 잘 치지. 나도 약 따라해보자. 노래는 혹시 저기 그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롱아님 뭐 이렇게 현장에 또 오셨는데 좋아하시는 노래 뭐 한 곡 해드릴게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저기 나왔던데 내님 바르기 아까 했어요. 네, 저거 세 개 묶인 거 했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요즘에 우리 희망 매니저님 계시죠 지금? 네, 우리 희망 매니저님 때문에 알게 된 노래, 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 노래, 네, 그거 요즘에 또 우리 네, 팬분들이 쪼꼬님을 지켜주세요. 그 노래로 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한 곡 할게요. 떡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 게 아디로또님. 나 사실 아디로또님이 엄청 진짜 저기 그 어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그냥 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은서가요? 아니 저 딸하고 이름이 똑같으셔요. 우리 아디로또님이 은서 딸님이라서 은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한거 저기 그 천봉 오빠가 저기 작업 잘해 여자들한테. 보기보다 엄청 여자 관계 복잡하다. 첫 번째 우리 천봉 오빠 멘트 여성분들 있잖아요. 천봉 오빠가 첫 번째로 멘트하는 게 어머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게 첫 번째 멘트. 예 아버지 저기 돈 들고 있어요. 예 뭐 드릴까요? 어머 신상 저 주시려고요? 멀리서 발찔려 발찔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예,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예, 한국 가고 한이님 이제 애고 예, 나오면 하나 더 하고 이제 한이님 그거 저기로 하셔요. 네 잘 가세요. 네. 차렷 경례. 그래도 군데군데 인사해드려야 돼. 그래도 경례. 이쪽에는 삼촌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이제 앞에만 가세요.
싶어요.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에 있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하늘이 언제니 눈을 들어주세요. 괜찮네요. 뭘 하나만 나한테 더 하고 나 지금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우리 한이님 흥분제 먹을 시간을 줘야 되거든. 한이님 나오기 전에 흥분제를 꼭 먹어야 돼. 그래야지 붙잡고를 잘 치거든. 어?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그랬어? 우리 하나 마저 저거 흥분제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또 다들 좋아하시는 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까? 아니면 새복비 할까? 새복비? 그래 새복비 어? 두 개 다 하라고?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는데? 어때요? 바람 불면 잘 나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새복비까지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갑자기 죽어야 돼. 왜 자꾸 달라고 그래. 엄마가 어디서 산에 죽었네. 아 근데 오라버니 오늘도 마마가 당 저번에도 느낀 거네.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헐 나요. 아빠만 잘못 나왔어요? 혹시 언니가 해주신 거예요? 마마? 그래요. 자 가겠습니다. 어? 왜 나 사랑한다고? 누구한테 한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 한 거야? 아, 카메라한테 한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러잖아. 너무 많이 웃어. 여자들은 참으면 안 해요. 오지 못한다면 가지
있게 해줘.